아이큐 발휘. 예. 자, 우리 춤추세요, 춤추세요. 애기, 애기 들고. 어때요? 오. 주행은 하지 말까요, 이제? 이제. 안녕하십니까. 제퍼레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기, 스포티지 NQ5 하이브리드 모델을 갖고 나왔는데, 벌써 난 지금 이 색상부터가 미쳤다. 이거 뭐야. 아, 지금 분홍색이 나왔는데, 예전에 저희가 보라색 찍은 적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 차주님이 보통 심상치 않은 분이었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시는 이 차주분도 내 느낌이 좀 싸하다. 지금 벌써. 등 뒤가 싸해. 그리고 이거 뭐 남성분이 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성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아, 좀 어떤 차주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로 분홍색으로 랩핑하려면은, 어때야 되지, 성격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도전 못, 일단 관종?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일단 빨리 우리 차주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기대된다,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인사만 했는데 귀 다 빨린 기분 알아요? 벌써 빨리셨어요? 네. 아,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요. 제가 아이 성향이거든요. 저 완전 쌉이에요. 쌉이. 와, 근데 이 인형은 뭐예요? 제 애기예요. 아, 애기예요? 네. 아, 얘는 이름이 뭐예요? 마이 멜로디요. 그리고 진짜 저 분홍색 스포티지는 예전에 보라색 이후로 네. 그때 그분도 굉장히 특이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네. 그 차주가 제퍼님 너무 잘생겼다고 전해달라 했는데 아, 네. 그때 너무 부끄러워서 아, 말을 네. 못했다는데 아, 근데 궁금한데 네네.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거예요? 그 너무 마음이 편해서요. 마음이 편해져요? 네. 보라색 그때 네. 스포티지 차주분하고는 아시는 사이예요? 네네. 서로 누가 더 튀냐 막 이런 거 대결 중이에요? 아, 대결은 안 해요, 굳이. 네. 각자의 근데,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네. 누구 차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차요. 아, 그래요? 어딜 비벼요? 아, 이건 내가 우리나라 네. 요 스포티지 중에 현재 최강이다.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 요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거 4,100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그럼 거기서 따로 또 랩핑을 다 한 거고요? 네네. 그럼 뭐 어떻게 할부로 아니면 현찰로? 아, 여자는 일십. 아, 여자 일십으로. 일십. 아, 장난 아니다. 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33살인데 만으로 네. 하면 31살이에요. 31살 아이스크림으로 가자요. 대스키 인라빈 31. 이거 우리 시대인데? 와, 근데 되게 좀 뭔가 의상도 특이하고 한데 하는 일이 뭐예요? 뭐일 것 같아요? 예술 쪽이라던가 뭐 그림 뭐 전혀 감이 없으시네요. 백수입니다. 백조, 백조? 예. 아, 초강력 카푸어 데리고 온 거예요? 여성 백조분? 일단은 너무 궁금해지는데 이따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차 구경 좀 해볼게요. 아, 네, 맞습니다. 아, 대박이다. 여기 일단 요 그 농협 마크 있잖아요. 이게 무슨 농협 마크예요? 농협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NH. 이건 NH가 아니에요. 오, 진짜 많았어. 진짜 많았어. 그 보시면은 여기 아, 요거 뭐 새로 붙인 거예요, 위에다가? 네, 붙인 건데 그거 원래 완전 삥꾸삥꾸였는데요. 네. 햇빛에 바래 가지고 좀 허해졌어요. 아, 거의 뭐 다이소급이네, 그러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아, 차이나. 네, 네. 와, 그리고 요런데 이 고리는 뭐예요? 이거 실제로 끌고 가라고 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 견인 고리 그냥 간지용. 저 요런 건 얼마나 해요, 가격이? AliExpress에서 알리에서 네, 한 거고. 3천... 근데 요 분홍색으로 랩핑하는데 가격이 얼마나 들었어요? 투톤으로 해가지고 네. 이전 랩핑 제거비 포함해서 200 중후반대로 했습니다. 와, 스포티지 사서 분홍색으로 하는 건 진짜 쉽지 않은데 좀 대단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이거 네. 참고 또 포인트인데 여기 또 카본 보이시죠? 이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요 휠도 좀 뭔가 특이한데 하이브리드에 이렇게 휠이랑 다 바꿔놨어요, 브레이크를? 네네네. 뭐예요 이거? 포인트. 뭐냐, 브레이크 캘리퍼도 분홍색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홍색 하려 했는데 거기서 분홍색이 없었대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이것도 안 돼? 도색 이런 거? 브랜드 이름 사라지면 그때 하려고. 얘도 분홍색 하자 그냥. 그럴까? 네. 아예 난리 쳐보자. 지금도 제가 네. 1등인데 여기서 핑크까지 해버리면 너무 네. 압도적일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아, 그럼 일단 어디 살죠? 저 인천이요. 인천에서 1등 정도는 하자. 전국까지는 아니어도. 지금도 이 정도면 인천에서 1등 아니에요? 아, 그래요? 대리운전 기사도 알아보는 차인데요. 제주도 이거 끌고 간 적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막 그때 벚꽃 시즌이라서 네. 이렇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제가 가서 막 이렇게 해주고 저 좀 그런 관심 좀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싸비라고 했죠? 싸비. 싸비. 이제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 이제 에너지가 다 달아가지고. 궁금한데 네. 이 차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왜 이렇게 스티커를 많이 붙여요? 저 이 정도면 많이 안 붙였다 생각하는데요. 더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냥 뒤에 유리가 아예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는 스포티지 매니아라고 써 있는 거는 거의 카페 그거예요? 네, 저희 카페. 아, 요거는요? 달심? 제가 자주 가는 카페. 아, 진짜 카페. 아, 근데 이거 붙인 이유 뭐예요? 너무 맛있어서? 사장님이 주셨는데 네. 안 붙일 수는 없어서 붙이긴 했어요. 아, 진짜.
요건 뭐예요? 문 잘못 닫은 거죠?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택. 요새 간지. 요걸로 문 열고 이러면 안 되고요? 어, 큰일 나죠. 이렇게 열면 아, 여기다 어. 야, 이것도 좀만 힘 잘못 좀 떠도 벌써 다 뜯어졌다 지금 이미. 양면 테이프라도 좀 사다 줘요. 어떻게 이거? 좀 줘보세요. 어, 백조니까. 좀 줘보세요. 아. 와, 요 내 뒤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스티커 봐봐. 이거 이거 뭐 빈 공간이 없게 해놨어. 펭수 붙여놓고. 어, 영어는 제가 잘 읽지 못하니까 냅둘게요. 대신 좀 읽어줘요. 서킷 갔다 온 거예요? 아, 서킷 갔다 네. 온 거. 이걸로 실제로 서킷을 돌았어요? 네. 속도 잘 나와요? 어, 이걸로 200 가까이 봐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리고 요쪽에도 보시면은 와, 여기 글씨가 뭐 스포티지 뭐 VIP 스텝이다. 어, VIP 스텝 부천 멤버스. 인부천, 인천 부천. 아, 인천 부천 멤버스. 네. 인천 꽃 꽃뷰? 네, 저 꽃지원이거든요. 아, 꽃지원이라고요? 네. 아, 성함이? 네. 성이 꽃이에요? 네. 어, 나 진짜 리액션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빨려하는 게 뭐예요? 오, 요런 것들은 일부러 그냥 갖고만 다니는 거에 안 뜯은 거예요? 아, 사실 이거 뜯었다가 네. 저기다 전시하려 했었는데 앞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그냥 다시 넣었어요. 먼지 쌓일까 봐. 와, 그리고 진짜로 요건 다 핑크를 되게 좋아하네요? 네, 다이소 5,000원. 여긴 뭐 갖고 다녀요? 담요 있고 그냥 부모의 스티커. 아, 그리고 짐 담고 다니는 거구나. 네. 어, 근데 정리 되게 잘 해놨다. 아, 사실 원래 겁나 더러운데 네. 어제 그냥 세차 좀 오랜만에 해봤거든요. 네. 아, 근데 재벌님 네. 저만 이거 들고 있기 좀 그런데 저희 네. 같이 커플로 같이 들고 가실래요? 자, 안아보세요. 어머, 잘 어울린다. 인물이 사네. 잘 어울리나요? 아, 재벌 표정이 너무 좋아. 네네. 아, 안 되니까 네. 심장 두근거림 살짝 멈추면서 마음의 안정이 온다. 저를 이거야. 보니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셨군요. 진짜. 그럼 현재 그 백조 생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을 다니다 그만둔 거예요? 네, 회사가 망해서요. 야, 네. 너무 또 가슴 아픈 얘기를 끝냈구나. 그러면 현재 생활은 어떻게 해요? 버는 돈은 없고 현재 네. 이 차 유지도 해야 되고 유지가 돼요? 근데 딱히 유지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차 네. 일시불로 딱 긁었지. 네. 세금 1년에 한 번 딱 내면 끝이지. 네. 기름값 그래봤자 한 달에 뭐 20만 원 선? 그러니까 어... 딱히 제가 술 먹고 노는 거에 비하면 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은 현재는 네. 그러면은 버는 돈은 없지만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전 직장을 6 6년 정도 다녀가지고 아~ 퇴직금이 좀 빠방 있고 또 제가 또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또 한 네. 반년 넘게 받았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한 반년 넘게는 또 생활하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도 없었어가지고 모아놓은 돈으로 아직까지는 잘 네, 아, 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모아둔 돈으로 이제 유효기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어요? 이제 오링이긴 해요. 오링. 네. 그 놀면서 욜로 생활도 엄청 즐긴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뭐 하세요, 보통? 제가 원래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K리그가 시즌이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새벽에는 그냥 EPL 축구 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시안컵도 보고 있고. 네. 근데 평소에 이제 K리그 같은 거 보면 맨날 이제 원정 다니고 아, 다 쫓아다니면서요? 다 다니죠. 요거 타고? 네, 이거 그러면 타고. 그러면 선수들이 다 알겠네요? 네. 집 또 왔다? 선수들뿐만 아니에요. 같이 응원하시는 분들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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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근데 나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마음의 안정이 오고 있어. 그쵸. 얘를 안고 있으니까. 왜 그러죠? 얘가 저의 그 영혼의 단짝이라서. 아, 진짜요? 나를 안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설마? 아, 여기는 또 무슨 인스타예요? 공주의 인스타요. 어디 나라 공주예요? 핑크 나라 공주? 핑크요? 네. 나이 아까 30대라 그랬죠? 네. 아직까지 마음은 20대. 마음은 20대. 야, 밖에는 되게 샤방샤방하고 그랬었는데 실내는 뭔가 좀 살짝 좀 아저씨 느낌 나는데 이 색깔이랑 이런 게? 아, 아저씨라니요? 뭔가 이렇게 막 어둑어둑 칙칙한 어... 느낌 있잖아요. 핑크로 다 바꿔줬어야죠.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이전에 랩핑을 한 번 더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약간 그 네온 핑크죠. 네온 핑크. 그 빛 받으면 살짝 자몽빛이 돌아가지고 주황주황한 빛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원래 이게 순정이 브라운이다 보니까 약간 주황색과 톤이 맞아가지고 네. 일부러 주황색으로 한 거거든요? 약간 그리... 톤이 맞게 한 건데 제가 아, 이렇게 네. 핑크가 될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죠. 와, 저 캐릭터 뭐예요 다? 왜 이렇게 많아요? 다 핑크네? 쏟아져 내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안 쏟아져 내려요. 아, 진짜요? 네네. 보시면 다 네. 핑크 차 제 이제 드림카드 다 전시해놨고 드림카드. 맥라렌, 지바겐, 저 뭐야? 마세라티? 네. 아, 전부 다 진짜 카푸어의 차들이네요? 네, 근데 제가 뭐 아직까지 그런 깡은 없어가지고 사실 네. 이렇게 미니미하게 제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 이 친구 있잖아요, 우리 아, 이 친구, 내 친구 얘네도 아, 다 전시해놓고 여기도 띵꾸, 띵꾸, 띵꾸 스포티지를 이렇게 애초에 꾸밀려고 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떤 차를 사든 이렇게 꾸밀 생각이었어요? 저 원래 외제차 살려 했었는데 아, 진짜요? 네, 그 원래 까브리 E클래스 계약했다가 이거 산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백조 아니었죠? 그때 백조 아니었는데 제가 네. 원래 사실은 전에도 스포티지 탔어요. 근데 만약에 수입차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죠? 진정한 카푸어로 나가는 거였네요. 그죠? 네, 그래서 반 할부, 반 일시불로 해서 원래 가려고 했었었는데 네. 스포티지가 처음에 이 이모티콘 있잖아요. 이모티콘 앞에 전조등 네. 이모티콘이 좀 찐따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네. 어, 계속 보니까 좀 귀엽기도 하고 또 뒤에 그 리어램프 너무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 사볼까 했는데 사실 이거 남들 2년 기다릴 때 저는 이틀 만에 받았어요. 어차피 외제차 산 돈 굳었으니까 그걸로 좀 꾸며볼까 하고 꾸민 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뒷좌석을 한번 보면은 어, 다 친구들이네. 네, 친구들. 요것도 요 뒷좌석에 그러면은 사람은 안 타고 얘네만 타는 거예요? 네, 태울 일이 없거든요. 얘네는 어때? 승차감 어떻대요? 애기야, 승차감 어때? 좋아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언니 운전 잘하거든요. 맞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다 대답하고 들으셨죠? 아 듣긴 들었어요. 네네. 근데 얘 넬팽이 치세요. 아 미안해. 아 얘는 새끼니까. 네네. 아 이런 발 매트도 뭔가 이거 오프로드 자주 가서 산 거예요? 저 오프로드 가시는 분들 이런 매트 많이 하잖아요. 아 이거 그냥 청소기 씌워서 산 거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 자꾸 저를 아저씨로 만드시는지 모르겠네요. 공주한테 무례하십니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앰비언트, 무빙 앰비언트. 무빙이어서 이렇게 뜯어진 거예요? 얘가 진짜 움직여서? 네. 움직여서 이렇게. 얘도 춤추거든요. 아 제빠이님 근데 네. 제 거 지금 차 탔는데 뭐가 좀 튀지 않아요? 이 앰비언트가 아까 전에 벌어져 있는 건 좀 잘 안 보이고 네. 이런 데까지 다 했네요? 아 그럼요. 이런 데는 근데 좀 많이들 하셨는데 네. 이 등받이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최초. 아 인형들을 위해서? 그것도 있죠. 왜냐면 얘네와 저는 같이 영혼의 단짝이니까 저랑 같이 즐겨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맞아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스피커 튜닝도 살짝 손봐가지고 음질 뒤져요 뒤져. 같이 한번 즐겨보시는 걸로. 자 렛츠고 갑시다. 왜 안 나와? 굿즈! 오! 자, 제빨리 춤춰! 아! I like it, party! 예! 자, 춤추세요, 춤추세요! 애기 들고! 어때요? 아! 오! 부행은 하지 말까요, 이제? 이제. 근데, 제빨리! 아, 네. 그 인형 잘 안고 계시죠? 제 애기들? 아까 많이 안아줬는데? 계속 잘 안아주세요, 애기 외로워요. 알겠습니다. 네네. 스포티지를 또 하이브리드 타고 있잖아요. 네네. 일단 연비는 어때요? 원래 연비가 좋아야 되는데 제 연비는 개쓰레기죠. 아 그래요?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또 좋아야 되지 않아요? 다른 하이브리드 차주분들을 보니까 20... 아 진짜요? 25? 저는 잘 나와야 겨우에야 20? 나올까 말까거든요. 저는 완전 쓰레기라서 네. 가끔 저희 그 동호회분들이 제 연비 보고 하이브리드 이제 계약하고 이제 출고 대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계약을 취소해야 되나 하이브리드 연비가 이거밖에 안 나오나요?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댓글들이 한 번씩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새는 좀 연비가 잘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자랑하진 않고 있어요. 아 그럼 이 스포티지 이거 타면서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NQ5. 네네. 이거 같은 경우 또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스포티지도 탔다 보니까 좀 네. 그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부가 좀 많이 넓어졌어요. 시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가로 세로가 한 20cm 정도 좀 넓어진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SUV 하면 보통 차박을 많이 하려고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캠핑 네, 맞아요, 하시는 맞아요. 분들 네, 네. 그런 분들한테 차박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일단은 엔진 라인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이전에는 뭐 가솔린 디젤만 있었다고 하면 하이브리드도 나오고 LPG 차량도 나오다 보니까 네. 본인의 그 주행 뭐 거리라든지 스타일이나 그런 걸 따라서 엔진을 선택하는 폭도 많이 넓어졌고 일단 디자인이 약간 망둥어 같은 이제 물고기 같은 디자인에서 세련된 약간 벤츠를 따라한 느낌의 그런 느낌의 디자인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실내 색상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브라운만 블랙이 있었다고 하면 실내 뭐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이제 신경을 썼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열선은 빵빵했는데 그 통풍 시트가 완전 쓰레기였거든요. 이번엔 통풍도 진짜 엉덩이에 가글이 난 것처럼 겁나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그런 하자 점도 많이 많이 개선이 돼서 나왔고 그리고 일단은 이런 앰비언트 같은 시내 무드도 많이 살려줬고 근데 일단은 제일 좋은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 차를 제가 탄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주님이 타고 있다?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자 여기 디지털로 미러가 들어가 있네요? 네. 뭐예요? 지금 이거 원래 달려있었어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그 옵션에 빌트인 캠이 빠져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대신에 약간 좀 흉내 좀 내보려고 네. 룸미러 블랙박스로 달아봤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이 차 좀 단점은 뭐가 있어요? 좀 동생이라고 하는 셀토스 모델에는 네. HUD가 장착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스포티지에는 그게 없어요. HUD가 없다? 네. 아.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앰비언트 튜닝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앰비언트를 넣을 거면 좀 제대로 넣지 네. 왜 이따운식을 넣었냐 우드등 느낌이다. 네네네. 네. 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외부 디자인 문제인데 그 뒤쪽에 보면 테일램프가 가운데가 야매예요. 불이 안 들어와야 불이 들어올 것 같이 생겨가지고 네. 네. 그런 게 좀 단점이지 큰 단점이라고 할 건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만약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이 스포티지 NQ5 네. 하이브리드 사요 안 사요? 세컨카 정도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좀 요 다음에 사고 싶은 차 뭐예요? 30대 되자마자 저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이 나 까브리올레 E클래스였는데 아, 네. 그 차 아니면 이제는 좀 약간 그 퍼포먼스 드라이빙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네. BMW 그 M 시리즈 아니면 집보. 아 그거는 일단은 네. 백조를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지금 현재 백조 생활하고 있잖아요. 네네. 집은 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아니면 혼자 살아요? 원래는 부모님이랑 계속 같이 살다가 네. 쫓겨났어요. 백조 대
계획이 한 세 달 전쯤에 집을 나와서 살고 있기는 해요. 혼자서. 월세? 아니요, 전세. 아, 전세? 네. 아, 아쉽다, 월세였어. 근데 은행 거예요. 아, 은행 거예요? 네네. 그건 이자 얼마씩 나와요, 한 달에? 이자는 제가 그 중소기업 전세 대출로 해가지고, 네. 이자는 한 달에 11만 원 정도 나가요. 크게 부담스럽진 않네요. 네, 그래서 관리비까지 하면 한 20만 원 초중반 선 나와서. 근데 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네. 좀 뭐가 되게 이렇게 좀 차도 끌고 다니고, 네. 막 축구 경기도 보러 다니고, 네. 막 먹고 놀고 또 쓰기도 하고, 또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하잖아요. 네네네. 되게 그런 거 압박이 없어요? 안 부담스러워요? 1년까지는 솔직히 부담은 안 됐는데, 네. 이제 뭐 솔직히 제가 또 가만히 있는 성격도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슬슬 부담이 되는 거죠. 맨날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다는 성격이다 보니까, 네. 이제 슬슬 잠고에도 네, 빨간불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좀 부담돼서 슬슬 이제 일을 구해볼까 하기는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현재 잔고는 좀 얼마나 남았어요? 모아둔 돈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생활비 통장에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남은 거는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네. 그럼 앞으로 당장 어떻게 하게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거 밥 몇 번 먹으면 끝나는 돈인데. 그래서 네. 집에서 밥을 좀 먹여야 될 것 같아. 엄마. 어제 집 가서 네. 음식 좀 털어 왔거든요, 본가 가서. 근데 참고 본가랑 저희 자취방이랑 3km밖에 안 돼요. 와, 근데 진짜 그럼 빨리 일해야겠네요. 네네네, 이제 슬슬 하긴 해야죠. 안 그러면 네. 제가 모아둔 돈 마저 뚝뚝 떨어지면 저 시집도 못 가고. 아, 네. 그 남자친구 있어요? 만들면 만들 수는 있지만 제가 뭐. 아, 그거는 마음,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공주인데요. 아, 우리가 또 이런 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현재 그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외적인 이상형이요? 외적인 이상형은 일단은 좀 찐따상만 아니면 되고요. 네. 일단 저는 제가 지금 키가 170이거든요. 오, 네. 네, 그래서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키가 크신 분을 좀 선호하긴 해요. 그래도 못해도 한180 정도 넘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면 옥태경 같은 스타일이 완전 제 상남자 스타일? 그리고 뭐 목젖이 섹시한 남자 있잖아요. 소개팅 나왔을 때 목폴라 입으면 큰일 나겠네요. 저 약간 패티시 같아요. 이분 여기 나 인스타 좀 띄워드릴 테니까 여기 부천 인천 공주 꽃 뭐라고요? 꽃지원이요. 꽃지원님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많이 좀 DM을 좀 남겨주시죠. 네, 만감부. 그리고 뭐 스포티지 요 활동은 앞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이 차를 타는 한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다음에 차가 바뀌면 또 그 카페 그냥 난리 나겠네요 또. 그냥 제가 가는 그곳이 파리 투나잇, 오케이? 오케이. 예. 네, 오케이. 그리고 일단은 뭐 부담 없이 이렇게 잘 편안한 분위기에서 같이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아, 일단 재벌TV 구독자분들 중에 소수의 여성 구독자분들 아 진짜 부담 없이 여기 나오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재벌님이 존잘, 존잘 인정. 제가 좀 눈이 살짝 높은데 존잘 인정. 그냥 이 얼굴 보러 한번 부담 없이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멘트 좋았다. 재벌님 좀 수줍어 하는 게 좀 귀여워.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귀여워. 그만해. 인정 잘 안고 있어? 자, 촬영 끝내요. 그만해.